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숙제하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 것인가요? 이게 매니저님 겁니까? 아, 잔뜩 샀네. 자, 대상. 대상을 샀다가 판 이유가 뭐죠? 일단 산 이유는 음식을 또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오케이. 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대상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차트를 봤는데 네, 그때 당시 골든크로스가 1월 6일인가? 5일이네. 5일날 샀다가 골든크로스 단계를 확인하고 여기서 샀다가 팔았습니다. 이날 팔았다 이야기네. 근데 왜 이렇게 조금 먹고 팔았어? 아, 왜 팔았냐면요.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아,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현재로 봐서 대상은 뭐 아직까지 골든크로스 보고 샀으니까. 네. 그죠? 원칙으로 말한다면 뭐 굳이 팔 이유는 없었는데 교체를 뭘 했나가 중요하죠. 그죠? 자, 뭐 했죠? 교체를 대한항공으로. 아, 대한항공으로. 대한항공으로. 자,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승부를 걸었네. 대한항공. 대한항공을 거래한 이유는? 미래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백신도 이제 좀 있으면 다 맞고. 오케이. 야, 일단 좋네. 그죠? 와. 예, 뭐 현재로 봐서는 대한항공 성공적이죠. 그죠? 네. 와. 아주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더구나 이때 골든크로스 이후에 샀으니까. 네. 아주 성공적이죠. 주린이라고 말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성공적인 매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만 교체. 여기서 배운 대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멘트까지 뭐, 확실하다. 그렇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데 이제 하산하거라고 되겠는데. 자, 매수했긴 좋았는데 아직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약, 왜냐면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여행을 많이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오케이. 예. 혹시나 갑자기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주가가 완전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차트를 보고. 차트를 보고. 데드가 또 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오케이. 그때 이제 손절을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네. 그럼 뭐 어깨에서 파는 거 맞나? 예? 아, 물론 어깨에서. 진짜 어깨에서. 뭐 들을 거 다 들었네. 네. 그거만 뭐 유튜브 뭐 엄청 많나 봐. 네, 열심히 또 알아봤죠. 아니, 뭐 지금이랑 대답하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몇 주 동안에 정말 처음에 비해서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장족의 발전을 보인 거지. 그래서 그다음 다음 순서 우리 전 PD 해볼까요? 현재 대우건설, 현대차, 삼성제약을 샀다가 대우건설은 팔았네. 네. 자, 대우건설 같은 게 보면 얼마에 샀냐면 4,700원에 사가지고 5,700원에 팔았나? 네. 우와. 그 한 달 사이에. 네. 그럼 잘못하면 이제 회사 때리시고 이거 하려고 그러겠네. 4,700원에 사서 이쯤에 사서 5,700원에 팔았으니까 울량에 팔았네, 그죠? 이야. 자, 대우건설 매수한 거는 그렇다 치고 매도한 이유로 뭘까요? 이게 계속 호재가 뜨는데도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런 거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호재는 뜨고 있는데 시장의 주가가 반영 안 돼가지고 주가 좀 밀리고 있으니까 아, 이게 꼭지도 않은 것은 그거는 참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원칙대로 예를 들어서 골드 간다면 사고 대대만 판다는 원칙하고는 조금 어긋나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나름대로 본인만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가 안 내려가고 바닥에서 빌거리더라. 그러면은 이미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라도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악재가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더라. 또는 호재가 나타난 대로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더라 라는 것은 이는 계량화하고 객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좀 위험한 발상이다. 대우건설 말고 또 뭐 했지 아까? 저 현대차. 현대차는 얼마에 샀나요? 27만 7천 6천. 그럼 이날 샀네? 27만원이면? 이날 샀네, 그죠? 자, 저기서 솔직히 30만원 뚫을 줄 알고 샀을 텐데.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30만원 뚫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미치겠네. 또 위에서 안테나 달렸어. 에이, 어제도 안테나 달렸는데 올라가더라. 오늘도 안테나 달렸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뜨아 와 마이너스 시작하더니
위로 잠깐 올라가서 아 어깨도 으쌰으쌰 올라가 잠깐의 희망을 가졌으나 마감가는 그다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고점도 넘기지 못하더니 마감가가 마이너스로 끝났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잘 못했어요. 아니 그 현재에서 가지고 있는데 버텨보는. 네, 일단 대형주니까 버텨본다. 네. 네, 뭐 결과는 죽이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내일이고 모레고 아빠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만 들어보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 저는 실적 발표할 때까지. 실적 발표할 거예요. 현대차. 네, 현대차. 예, 네, 오케이. 자, 그다음 현대차 있고 또 그 뭐였더라? 하나가 나머지가 저기 삼성제약. 삼성제약. 네. 오케이. 우와. 급등주 쫓아기를 하기를 하다가 실패. 이야. 와, 그렇죠. 이게 얼마에 샀다고요? 고점에서 샀어요? 만천 얼마? 만천 얼마? 아이고. 만천 얼마? 이 아, 이날이구나. 네. 아.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산 거예요? 아니면 내려갈 때 산 거예요? 오르는 이제 추세. 오르는 추세. 네. 아, 오르간 것보다. 그러니까 만천을 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잠시간에 희열을 맛봤겠네. 그렇죠. 네? 와, 이제 다 샀구나. 아, 그런데 그 다음날 어졌을 때 일단 수익이 난 꼴을 보다가 못 팔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잘 못 팔아요. 그러게요. 맞아, 맞아. 잘 못 팔아. 차트로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바이오는. 차트는 결국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나도 차트책이라면 내가 몇백 건을 본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럴 때 항상 돈 먹었느냐 그렇지 않거든. 이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디를 꼭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가 꼭지가 그럼 보이잖아. 여기가 꼭지였을 꼭지가 아니까 괜히 샀네. 그 다음날 아 아니구나 상한가 가네. 그 다음날 아 바보야 몇 돈 했을까 아 들어가는구나 아 여기 상가 들인 사람 바보야 바보야 이러면서 여기 또 샀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날은 또 올라. 아, 역시 잘했구나. 근데 그 다음 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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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네. 와, 너무 쾅이다. 참 못 자, 저거. 오, 저거는 밤에 잠이 안 와. 이런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 나는 따로 있는 것 같아. 이게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20% 정도. 20% 정도? 네. 그래서 어떨 계획입니까? 현재 물려 있는데. 요것도 아직 실적 발표가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삼성제약이 실적 때문에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주 때문에. 그렇죠? 지난 4분기 실적도 다 적자인데. 그렇죠. 그걸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은데. 실적 없는 게 없잖아. 망한 거지 그냥. 근데 실적 보고 한다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대PD. 현대차가 일단 예 18만 5천 원에 사가지고 아직 계속 갖고 있어요. 다 몇 순가요? 예, 예. 다 매도하지는 않았는데. 매도는 그죠? 아직 없습니다. 안 했네. 네. 자, 이게 지난 월요일에는 거의 50% 가까이 됐었거든요. 수익이. 그쵸. 어, 그렇지, 그렇지. 예. 요거야말로 제가 한번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 갖고 가보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셀트리온을 사실 어제 샀어요. 네, 셀트리온을. 네, 셀트리온이 사실 오늘 중에 이제 임상 뭐 발표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딱히 반응만 있진 않네요. 아. 손해는 아닌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셀바이오텍이 문제죠. 셀바이오텍 네. 추세가 좋아가지고 네. 샀거든요. 이제 갑자기 훅훅훅 하더니 마침 오늘 아침에 데드크루스가 나왔어요. 아. 아쉽지만 뭐 현대차가 있으니까 네.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케이. 야, 셀트리온 봅시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주가가 많이 지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배피드 생각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계속 가져갈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저는 뭐 차트상으로도 골드크루스가 있고 승인 관련 뉴스 혹은 시판 일정 관련 뉴스가 나오면 그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세 분 다 들어보니까 특정한 목표 수익률을 안 정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모르게 요즘 장에 목표 수익률을 못 정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목표 수익률을 정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본다면 바보된 짓이지.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는 거야. 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잖아요. 네, 어디까지 오르는데,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데 목표를 너무나 과도하게 잡는 것도 바보가 된 짓이고 목표를 작게 잡는 것도 과도한 짓인데 과연 목표를 적정하게 잡으면 된다는데 목표가 적정한지 어떻게 알아? 다만 거꾸로 손절할 경우에는 목표치를 정해야 돼요. 오늘은 이런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동평균 관련해가지고 MACD 이격도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 관련된 진료를 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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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